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배선생이고요. 마스크를 드디어 벗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. 오늘은 망치 티백 영상이랑 함께 보셨죠? 네, 이제 망치까지 곁들여서 망치와 티백 그리고 압정 요 세 가지 가지고 이제 그림 그려봤는데, 요 세 개는 한양대 이번에 새로 기출 문제 50가지인가 몇 가지 엄청 많이 또 새로 나왔죠. 작년 정시랑 또 다른 거 다들 아시죠? 모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다르게 나왔어요. 다르게 나왔고 거기에 있는 이 소재들 중에서 망치, 압정, 티백 이렇게 세 개 가지고 주제부 표현 한번 해봤고요. 자, 이제 망치가 나왔기 때문에 망치는 뭔가를 이렇게 내려 찍어서 못을 박죠. 못을 박거나 뭘 부수거나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해서 이제 연출을 한다고 하면 뭔가 부수거나 뭔가 이렇게 때려 박아서 이렇게 뭔가 고정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죠. 그래서 압정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압정을 못질을 하진 않지만 못을 대고 이렇게 망치질을 하겠죠. 근데 압정이 있으니까 비슷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티백을 이렇게 대고 있는 어떤 면제 압정과 티백을 이렇게 터트리는 압정, 그걸 또 내려 찍는 망치,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연출을 해봤고, 이제 복잡해지는 게 싫어서 잔상을 하지 않았고 이런 어떤 움직임에 대한 어떤 느낌을 이렇게 더하고 싶어서 이렇게 선재를 활용해서 이 집중선을 만들었고 힘이 느껴지게끔 의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채색되는 거 한번 같이 볼 텐데, 일단 스케치상에서 블랙을 항상 저렇게 잡아놓고 진행을 하는 거 다들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꼭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, 아닌가? 나만 이렇게 하나? 시간 단축을 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. 왜냐면 이제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. 초벌을 칠하다 보면 특히 뭐 저런 식으로 이렇게 번지기 하면은 이제 형태가 잘 안 보이거든요. 형태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렇게 조금 형태를 잡아놓고 칠을 해놓으면은 이제 블랙은 지워지지도 않고, 또 저거 펜이 이제 신안에서 나오는 일러스트 펜인데 이제 수채화에 번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렇게 넣고 형태를 칠을 해도 형태가 끝까지 보이죠.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는 점. 그리고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뭐 올해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흑백을 줍니다. 흑백 물체 세 개다 흑백을 줘서 그 흑백을 이제 컬러를 자유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죠. 그래서 컬러를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, 저는 보통은 색깔 선택을 소재가 이렇게 세 개 이상이고 또 소재도 좀 복잡하잖아요. 망치도 형태가 좀 복잡하고 손잡이도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컬러칩을 이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. 뭐 많아봐야 뭐 세 개 정도? 보조색이랑 뭐 강조색 두 개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한데,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이 시범을 보는 우리 친구들이 요청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아, 빨간 압정 해주세요, 노랑 압정 해주세요, 파랑 압정 해주세요, 그래갖고 조금 색깔이 좀 난잡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, 어쨌든 평소 같았으면 색깔을 좀 조금만 썼을 거라는 거.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. 이렇게 해도 나쁘진 않았고, 그래도 그 와중에 조금 이제 생각을 한 게 이제 블루를 좀 외곽으로 빼주고 강조를 할 수 있는 저 레드를 이제 힘을 가하는 곳에 놓고, 저 옐로가 아무래도 톤이 가장 밝기 때문에 망치 사이에다 배치를 함으로써 톤 대비를 쉽게 가져갔다 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저 티백 은근히 저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. 티백이 어려울 법한 한게 완전 투명도 아니고 약간 반투명이잖아요. 시스루기 때문에 이거 안에를 뭐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는지 얼버무려야 되는지, 얼버무리기엔 또 이게 그리고 나서 또 별로일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. 갑자기 뇌절이 와가지고 피곤한 상태입니다. 근데 이제
사실 우리가 하는 거는 디자인이고 너무 명확한 어떤 형태나 어떤 이런 관찰, 형태 관찰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. 완벽한 이제 사실주의에 입각한 관찰이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그냥 좀 보이는 연출을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. 딱 봐서 어색하지도 않고 내가 전달하는 이미지가 사실주의 형태의 표현이 아니잖아요. 아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딱 봐도 어색하지가 않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닦아주는 묘사 진행하고 있는데, 닦아주는 묘사는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붓질을 여러 번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. 붓질을 여러 번 덧칠. 근데 그런 친구들은 저 닦아주는 게 잘 안 닦여요. 선생님 저는 되게 안 닦이던데,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근데 안 닦이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. 너무 붓질을 많이 해서 이 물감 위에 물감이 얹어지고 계속 얹어지다 보니까 이걸 닦았는데 이 밑에 층까지 안 닦이는 거지. 그래서 이제 최대한 붓질을 이렇게 1필로 한 번에 샥 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좀 잘 닦이고, 아닌 사람은 좀 아니고. 근데 또 꼭 닦는 묘사가 필수는 아니에요. 좀 색연필을 내도 되고 아니면 밝은 물감으로 닦아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채색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. 자,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물감 바르고 닦아주고 그냥 바로 그냥 색연필 갖다 대는 거죠. 이제 색연필은 이렇게 필압을 가지고 이제 강약 조절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묘사하는 게 굉장히 쉽다는 점, 그런 어떤 장점이 있어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단축도 많이 되고 효과도 좋고, 그리고 또 약간 좀 회화 감성이 또 살아나지 않습니까? 또 그림 그리는 맛도 좀 있고, 그래서 색연필 좀 잘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저 티백도 약간 이렇게 망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그 망을 약간 이제 표현을 할 건데, 표현하기 전에 저렇게 어둠에 대한 어떤 양감 조절 좀 해주는 거. 저렇게 그냥 격자로 살짝만 저렇게 해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저런 망 느낌이 납니다. 저것도 이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되겠죠. 지금 방금 건드린 저 티백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잡고 이렇게 풀어주는 외곽으로 그런 정도. 그리고 저 끈 저거 좀 너무 많이 그리지 마세요. 저거 많이 그려서 뭐합니까? 그림 안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위도 아니고 많이 차지하는 면적도 없기 때문에. 그리고 좀 힘이 탁 닿는 저 부분은 좀 실밥을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좀 풀어서 약간 좀 힘이 더 느껴지게끔 연출을 해봤고, 화이트도 지금 발라주고 있는데 조금 조절해서 바르십니다. 화이트를 너무 남발하게 되면 그림이 강약도 없어지고 너무 산만해지고 하니까 적당히 해주는 게,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. 뭐든지 조화가 있어야 되고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완성을 했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점선면에 대한 이야기, 그리고 망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에 대한 이야기, 그리고 그게 멈춰진 화면에서 그 힘이나 운동감이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냐, 그게 이제 잔상이 될 수도 있고, 지금 쌤이 한 것처럼 이렇게 선제를 내가 이렇게 방사형으로 집중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힘이 느껴지게끔 할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이제 조형적인 어떤 의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. 오늘 좀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저도 다음 컨텐츠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